자, 안녕하세요. 헬스 포스트맨 로묘 유진권 트레이너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전도사 안월동입니다. 아, 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 제가 선생님한테 감히 발칙한 도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네. 신경 별로 안 써요. 아, 네, 그렇죠. 뭐 레전드한테 감히 도전하니까 네. 제가 네. 너무 떨리고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야를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많은 부분을 하면은 좀 너무 크니까 네. 한 부위당만 하면 좋은데 저는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등으로 첫 대결은 등 운동 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게 또 선생님한테 등 운동이거든요. 등이죠. 근데 네. 등이 좋잖아요 원래. 아, 아니에요. 등신 아니에요? 등신? 아닙니다. 등이 아닙니다. 저, 등신 어저께 네. 등 너무 좁았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자, 오늘 제가 그러면 저는 벤트 오브 바벨로우하고 벤트 오브 덤벨로우라는 동작이 있는데 자, 이 동작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도전을 하면서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클라인을 벤치를 가지고 이용하는 동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게 더 좋았다는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 수도 있고 진곤이가 질 수도 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걸로. 네, 그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댓글을. 네,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네,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돈 주고 업자 사용하는 건 아니죠? 아, 뭐 그럴.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제자들 많잖아요. 회원들 많고. 아, 예. 제자들 네. 보고 있나? 쓰면 안 돼. 저 경찰 불러서 할 거니까 잘하세요. 이따가 봐요. 예, 네. 해보겠습니다. 예. 도전! 야! 자, 그래서 자, 덤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등 운동 벤트 오브 덤벨 로우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이 5kg짜리 덤벨을 이용할 거고요. 자, 여기에 앞서서 먼저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운동은 허리 그 중에서도 척추의 기립근을 이용해서 하는 척추 기립근의 최하단부를 이용해서 하는 등 운동입니다. 자, 결국은 허리의 힘이 없이는 이 들어올리는 동작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운동은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자, 자세는 먼저 11자 자세로 먼저 이렇게 다리를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구부릴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쓴 것도 아니고 앉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힘이 어디로 전달이 더 되냐면 허리 쪽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손은 이 주머니 라인, 이 골반 라인에다 두신 상태에서 자, 정면에 있는 내 코를 이렇게 보시고 자, 그 상태로 옆에서 볼게요. 그 상태로 그대로 허벅지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무릎 있는 데까지 이 상태에서 먼저 정확하게 등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나란히 자세에서 이렇게 당겨보면 이게 노를 젓는 동작이잖아요. 덤벨 로우라는 건 덤벨을 가지고 노를 저어라. 근데 벤트 오버 위쪽으로 노를 저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은 그냥 팔 운동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견갑골, 날개뼈가 뒤로 이렇게 제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날개뼈가 뒤로 제껴진 상태에서 당기면 등 운동, 그냥 당기면 팔 운동, 그죠?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덤벨을 이렇게 들은 자세에서 다리는 11자 모양 유지,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앞에 정면인데 코를 보고 자 그대로 내려가는데 허리를 쭉 따라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때 날개뼈를 살짝 들어올리면 견갑골이 들어올리니까 등이 모아지겠죠? 그 상태에서 등을 살짝 들어주면 훨씬 더 등을 자극하기에 좋은 위치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접어가지고 쭉 당기는데 느낌은 등 사이에다 연필을 하나 꽂아놓고 등으로 잠든다는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내리면서 호흡을 후 하고 내리시면 돼요. 다시 자 날개뼈 접고 상체 들고 그대로 당기면서 쭉 당겼다가 내리면서 후.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허벅지 뒤쪽 허벅지 뒤쪽을 우리가 햄스트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자극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허리 부분에 자극이 가고 마지막에 등이 당겨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만큼 체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덤벨을 이용한 덤벨 로우. 두 번째는 똑같은데 바벨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차이점은 덤벨은 끌어올려지는 게 등 뒤쪽까지 끌어올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등 뒤쪽에 있는 우리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자극이 되는데 바벨은 딱 들면 어디 걸리네요. 어디 걸릴까요? 배. 배에 걸리기 때문에 얘는 광배 쪽에 훨씬 더 많은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빈바. 거의 무게가
거의 한 20kg 정도 되는 무게거든요. 18점 몇 킬로니까.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서 그대로 들어주는 똑같은데, 자,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시고, 이 상태에서 날개뼈 접고 상체 들어올리면서 배꼽을 살짝 찍고 내려오는 거야. 다시, 자, 원, 투, 쓰리 하고 찍고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약간 허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시면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동작을 잘 못하시는, 헬스장에서 많이 하시는 회원님들의 특징은 바벨을 들든 덤벨을 들든 자세가 어정쩡하게 되는, 이렇게. 자, 이거는 허벅에 등 운동을 하는데 허벅지가 아플까요? 허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립근을 내리려면 허리를 정확하게 꺾어주셔서 역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니까, 선생님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이거는 반 스쿼트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으로 자신 있게 우리 선생님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안월동입니다. 예, 잘 봤어요. 아, 러면 잘해요. 잘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내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33년 차 운동한 사람들은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느낌의 운동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좋아하는 중에 하나가 원암 덤벨 로우예요. 원암 덤벨 로우. 자, 여러분, 원암 덤벨 로우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다리가, 이게 벤트오버 자세를 하려면은 이 벤트오버 자세 자체에서 체력이 많이 소모돼. 그러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등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벤치를 이용해서 몸을 딱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시킨데, 여기서 가장 좋은 포인트가요, 많은 분들이 어깨가 이렇게 되면 이거 하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 그래서 항상 손은 어깨하고 팔목이 직각이 되게 해야 돼요. 짚은 상태에서 다리를 너무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주저앉아도 안 돼요. 이렇게 주저앉으면 등에 힘이 안 가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OTL 자세라고 그러잖아요. OTL. 다 OTL 자세를 딱 만들어서. 자, 여기서 포인트가, 대부분 보면 이거를 이렇게 올린다? 어깨 나가, 어깨 나가, 어깨 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약간 허벅지 뒤쪽으로 해서 배꼽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릴 때 이걸 과도하게 이완시킨다고 또 이걸 이렇게 해요. 이게 뭐하니? 너네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정을 딱 시킨 다음에 쭉 가슴을 들어주면서 등을 최대한 수축한 다음에 최대한 등을 펴준 거야. 이때 완전히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90%까지만 내려주고 약간 긴장의 상태를 유지해서 후, 이때 호흡을 뱉고 마시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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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이렇게 하면 등이 느낌이 진짜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옆에 뭐 보여요? 저게 인클라인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인클라인 할 때는 자세가,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완전히 고립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체 부위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only 등에만 힘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가슴을 딱 대는 거예요. 딱 댄 다음에 이 발이 중요해요. 이 발이 흔들리면 상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발을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최대한 당겨주면서 등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후, 후, 후. 자, 여기서 장점은 오버그립. 손 등이 보이게도 할 수 있고 패러럴 그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패러럴 그립도 가능하고 다 이렇게 언더그립도 가능해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의 근력이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벤치 두 가지만 이용하면요, 여러분 고수답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도전을 했는데요. 아, 제가 그래도 좀 가르치는 데는 조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선생님을 약간 조금 더 좀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떠세요, 선생님은? 뭐 일단은 아주 좋았어요. 벤트오버 로우 좋았고 벤트오버 바벨 로우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기구를 많이 이용한 덤벨 벤치 로우하고 인클라인 벤치 로우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선생님, 되죠. 죄송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 예, 저는 이제
아놀드 선생님은 레전드가 맞는데요. 과거의 레전드 선생님이시고 저는 현재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한번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네. 누가 좋은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서 한번 판단해 그래요, 주시면. 여러분 판단해 주시고 네. 제가 뭐 만일에 진다고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매일 이깁니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죠.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계속하겠습니다. 아, 저도 열심히 네네. 해서 네. 저는 목표는 10번 중에 한 번 이기는 거니까 오늘 이겼다고 해서 저는 뭐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의 도전을 대결을 계속 보려면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라는 거 아, 아셨죠? 구독 예 네, 다음에 봬요. 안녕. 네.